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든다면 우리의 신앙을 요약했다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인 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바로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표현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요, 제가 훨씬 더 비슷한 뜻이지만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바로 이 표현이 훨씬 더 개인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간다 등등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구체적인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대적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만큼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동시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 예,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를 오히려 분노케 하고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악함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싶다고, 또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말이죠, 그 얄팍한 이기심과 욕심과 또 고집과 교만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악하고 고통스럽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 모든 걸 보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또한 제 속에서 정말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 추하고 악한 갈등과 싸움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히틀러 The Rise of Devil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말 그대로 히틀러, 악마의 일어섬, 이런 얘기예요. The Rise of Devil.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사실을 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정말 끔찍한 일을 했던 인물이 히틀러 아니에요. 수백만을 학살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어떤 전쟁을 일으킨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히틀러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만큼 엄청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그냥 내면이 너무 불안하고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자격지심이 강한 그러한 인간일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일종의 인격장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후 독일의 상황이 많이 어려울 때 그때 절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쥐고 그리고는요 엄청난 이 일을 역사 속에서 자행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그래요, 정말 그 엄청난 일은 그 한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데블, The Rise of Devil, 바로 그를 이용해서 마귀가, 악마가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 우리 대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또 어떤 때는 대단히 은근하게 그러면서 교활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아주 실제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른 편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그 대적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 대적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고 감동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 사람입니다. 그는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동시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그 대적을 분노하게 하는, 그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을 낙심시키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신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로 이 표현, 그들이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한 번 나온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동일한 표현이 1절에 나오고 여기 또 7절에 또 나오는 것이죠.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4장 1절 거기에 나온 이 분노란 말은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그대로 번역한다면 분개하다, 화나다, 슬프다, 신경질나다, 이게 카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사용된 이 분노란 말은요 다른 히브리어예요. 그건 바로 크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크하라는요 발음 자체가 벌써 격하듯이 내용이 뭐냐, 빨갛게 되다, 뜨거워지다, 불타오르다, 이게 크하라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불거지는, 그렇죠? 폭발하는, 뚜껑 열리는, 막 뒤집어지는 그 얘기가 바로 크하라입니다. 자, 이 두 다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그 대적들의 분노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분노가 갈수록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느헤미야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들을 때마다 점점 이렇게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들이 점점점 당황하고 격노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들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만족함과 비웃음의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절대 그것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주 흡족해하는 그런 웃음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의 기대를 박살내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대적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며 낙심시킬 수가 있을까? 그 대답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설 사역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린 거기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라.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나오는 꾀한다는 말, 이것은요 함께 모의하여 어떤 것을 꾸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요 간교한 계획을 도모한다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적은요 절대로 단순 무식하게 순진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절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세워가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의 술수와 계략을 나타내는 아주 적합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괴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이 사용하는 어떤 괴, 그 뒤에 노림수가 있고 그러면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아주 교활한 악한 더러운 그런 술수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한국말이 뭐냐? 그게 바로 저는 괴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 이 괴계란 말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좀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한글 개역 성경, 즉 옛날 성경에는 이 괴계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요즘 우리말로 좀 이렇게 더 맞게 번역한 개역 개정만 가더라도 괴계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게 참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요 정말 이 대적의 술책 그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 있어서 이 괴계란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정말 간사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아주 고약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고 악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계예요. 바로 이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을 가장 크게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분노하게 할 수 있냐? 그 괴계를 분쇄하면. 어떻게 그들을 실망시킬 수 있냐? 그 괴계를 분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러므로 그건 바로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라. 언뜻 들으면 북한에서 나오는 부호같이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대적의 괴계를 분쇄할 수 있을까? 니에메를 보면서 그 비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경계심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계심을 새롭게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적들의 괴계, 그 의도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 게 뭐냐, 먼저 나오는 의도가 바로 뭐냐,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무방비가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쳐들어와서 한꺼번에 박살 내자, 이게 그들의 괴계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일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 공격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위장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공모하면서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게 그들의 괴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아무 일이 없고 별일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 터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별일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새삼스럽게 깨워서 기도하는,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영적인 경계. 제가 지난 특새 때 설교하면서 정말 강조했던 영적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첫 번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깨워서 기도한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일이 있어야 보통 기도하지, 그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 뭐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 그 일 있는 거예요. 예. 아무 일 없는데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면 목사가 놀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아,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기도를 해?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영적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느냐?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구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한가한 게 아닙니다. 늘 이것저것 닥치는 일을 쳐다 보면 신경을 그렇게 한가로이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다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살아가면서 그렇게 영적인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한다는 그것이 정말 그나마 겨우겨우 삶을 지탱하는 내 삶을 더 지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갖다가 따로 세워서 파수하게 하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도 또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말이죠. 밤에도 파수를 세워서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성 쌓는 일만 가지고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여유가 없어요. 이 성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10절에 삽입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퍼지고 있었는데 무슨 노래냐?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우리의 힘은 다 빠졌고 짐을 나르다 힘이 다 빠졌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건축하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참 노래도 고약하죠, 그렇죠? 예. 그런 노래가 있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가 힘 다 빠지고 우리는 이거 못한다 라는 노래를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계를 더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친 사람들을 그야말로 더 주저앉게 만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성벽 공사 자체를 중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것이 성벽 공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만 전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그들의 괴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대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하면 그것들이 쳐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영적 경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뢰했다는 것이 바로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예, 영적 경계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경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마귀를 잡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경계를 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의 괴계를 분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그들이 신뢰한 게 뭐냐? 그가 신뢰한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믿고 신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 영적인 경계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입장에서 그는 혼자 불안해하고 혼자 고민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면서 말이죠. 이게 영적 경계를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들, 즉 성도들, 가족들 혹은 동역자들과 이 모든 걸 나누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영적 경계는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함께한 사람들과 같이 경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뜻 처음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죠. 괜히 말하면 오해받을 것 같고 괜히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어떤 구설수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셨으면 그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가서 얘기하세요.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철야하면서 필요하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말이죠. 전 분명히 믿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부탁에 대해서 정말로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렇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대적의 괴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런 멋진 분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 그건 바로 대적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대적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이 대적은요 속임수를 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속임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예, 그 의도를 눈치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대적의 어떤 괴계, 그 노림수를 갖다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그것은요, 그들의 노림수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때로 그들의 노림수는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는데 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요 우리를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 그것은요 정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멈추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서로 정말 싸우고 미워하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괴계는요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데 그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대적의 괴계는요 노리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분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의도를 간파해야 돼요. 이것이 그 분쇄를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예배 가운데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정말 그 딴 때와 달리 제 귀가 갑자기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음정이 막 플랫되는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플랫되는지 뭐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원래. 근데 음정이 플랫되니까요 그냥 막 이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아주 짜증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뭐 저렇게 음정이 정확하지 않지 막 이렇게. 근데 그래서 막 비판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다음 곡을 가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연결을 해? 더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저걸 끝나고 한마디 해야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를까까지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말이죠. 막 분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 분을 내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황당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대적의 의도가 무엇인지. 별로 예민하지도 않은 사람이 귀가 예민해지고, 별로 거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혼자 뭐 잘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걸 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그 대적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로 하여금 찬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저라면 찬양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노리는 게 뭐냐,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깨닫고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어요. 아, 찬양하다 보니까 음정이 딱딱 맞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괴계를 분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의도를 간파했다면 세 번째 뭐냐? 그 대적이 가장 원하는 것에 반대로 나가야 돼요. 그들이 의도하는 것에 반대로 나가야 돼요. 이걸 영적전쟁에서는 전문용어로 반대정신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정신으로 가야 돼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대적이 그 괴계가 가장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가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15절 보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챘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갖다 분쇄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그걸 뭐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 성에 돌아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중요하니까. 예. 정말 일하는 이 일이 바로 그들의 의도를 정말 다 거슬르는, 예, 반대로 가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들어도 한 손에 병기 들고 또 한 손에 이 장비 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반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것, 의도에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노림수를 안다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걸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반대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면 그 사역을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이다. 예, 대적들이 원하는 건 우리 사역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대적의 기대를 딱 만족시켜주면서 조금만 일 있어도 사역 안 해. 뭐 그러면서 또 뭐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나. 아니 조용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시끄러워야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멈추는 거예요. 아니요, 대적이 원하는 것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적의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미워하고 실망하면서 분열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영적 전쟁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랑할 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 마귀의 괴계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족함과 문제를 덮어가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대적의 괴계를 분쇄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꿈을 포기하고 적당히 쉽게 사는 것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위하여 삶을 드리며 사는 그것이 바로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 특별한가,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그냥 대충 살다 죽는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특별하게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것을 내 삶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게 대적의 괴계를 분쇄하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모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정말 원하고 노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에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 내 자아와 욕심과 자존심을 못 박으면서 말이죠, 어찌하든 간에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그 결정들이 원수의 괴계를 분쇄하는, 박살내는 그런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전 그래서 그 원수들, 그것들이 말이죠, 아주 실망하도록, 그것들이 아주 분노하도록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 가운데 전 이런 말이 꼭 있길 나오길 바라고 그걸 듣고 싶어요. 뭐냐면 호산나 교인들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이런 호산나 교인들 때문에 정말 열받는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